저에게 자립이란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용기가 자립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넘어졌을 때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변의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누군가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자립이란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것보다는 넘어졌다가도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용기가 자립인 것 같아요.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니까 그냥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좀 못난 모습도 찾고 좋은 모습도 찾고 변해가는 내 모습을 좀 즐겨간다면 하루하루 즐겁지 않을까. 저는 즐겁거든요, 사실. 안 즐거워 보이나요?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전 즐겨요. 아, 난 마이너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애니어그램 같은 거 보면 날개라고 하잖아요. 뭐 과거에 나의 자랐던 모습, 지금의 자란 갇혀진 한쪽 날개를 잘 펼치고 뒤뚱뒤뚱 하면서 날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누군가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그대로 믿고 행동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자립이라 생각하고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안 좋았던 그 시기도 아주 최악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겪어야 될 것들을 당연히 잘 겪었고 어쨌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잠들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없거든요. 온전하게 자기를 믿어도 되고 안심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화이팅! 나에게 자립이란 알맹이다. 내 안에 뭔가를 채워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채워넣을 때 알맹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삶 속에서는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기 바빴는데 그 속에서 뭘 얻고자 했나를 봤을 땐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알맹이를 채워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조금만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힘마저 없을 때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고 좀 더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바꿔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자립이란 도전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순간들이 자립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에 귀속돼 있는 자신으로부터 계속 독립을 하는 도전이자 자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괜찮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게. 성공했던 순간들하고 이런 실패에 넘어졌던 순간들하고 그 같은 질량의 벽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제 인생이라는 집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주 넘어지잖아요, 저희가 살다 보면. 넘어졌을 때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패라는 건 없다. 그냥 다 경험, 모두 다 경험이고 체험이고 걸음이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인생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 될 것 같다.